사장님, 저 짜장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묵 국물 하나. 아, 어묵 국물이 뭐야? 어묵 우동. 어, 사장님 약간 그분 닮으셨다. 아유, 사장님. 확산면. 좋아하시죠? 아, 그럼 사장님 것까지 포장해야겠다.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중랑구에 위치한 즉석우동집에 와봤거든요. 여기가 또 양이 그렇게 많고 맛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제가 좋아하는 면 요리 다양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봐봐, 이렇게. 와,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구석에서 조용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 좋다. 멸치국수랑 우동국수, 김밥국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제 구독자분이 여기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나온다 나온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이쁘다. 양이 엄청 많죠? 아, 맛있다. 국물이, 아니, 면 먹어도 국물 맛이 느껴지는데? 와. 그, 여러분들, 이런 데 오면 알죠? 이런 약간 옛날 김밥 감성. 면이 엄청 많아요. 예, 여기 국수는 4,500원이에요. 우동이 5,000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더 괜찮은 게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 맛있다. 이런 단무지 알죠? 와. 와. 국수 끝. 근데 양이 많네요. 와, 이것 봐, 여러분들. 와, 양 봐요. 면이 딱 내가 좋아하는 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사실 양이 너무 많은데요? 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장님 혼자서 새벽까지 하세요? 어, 너무 힘드시겠어요? 에? 26년밖에요? 제 나이가 26살인데? 네. 어? 따님이랑 동갑이에요? 와, 그러면 따님이 태어나셨을 때 딱 이거 하신 거구나. 와, 김밥 이런 거 국물에 살짝 콕 찍어서. 쑥 보세요, 쑥. 우동 하면 이거지. 사장님, 저 짜장도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 옛날에도 학교 급식에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좋아했어요, 단무지. 뭐야, 근데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알죠? 김밥 안에 단무지가 있어도 단무지 따로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동도 우동이 있고 어묵 우동이 있네요. 어묵 우동도 먹어봐야지. 짜장면. 와, 이거 양 뭐야?
짜장면도 거의 그릇 넘쳐요, 여러분들 양이. 이거 무슨 건더기지? 와. 갑니다. 사장님, 이거 국물이 다 똑같은 거죠, 우동이랑 국수는? 그러면 어묵 국물 하나 추가해 주세요. 아, 어묵 국물이 뭐야? 어묵 우동이요. 어묵 우동. 와, 이거 거의 그냥 여러분들 이거 일반 두 개예요. 양식점은 좀. 와. 짜장면도.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단무지에 쌓아주고 면발 엄청 쫄깃해요. 사장님, 여기 음료수는 따로 없죠? 있어요. 어, 콜라 판매하시나요? 콜라 하나만 주세요. 와. 와, 몇 단모니. 이건 어디 갔어? 감자 진짜 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뚝배기 하실래, 예? 우리 추운 날. 와, 어묵. 이런 짜장 소스에 무쳐 먹어도 맛있지롱. 이번에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봐도 여러분들 탱탱한 거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맞아. 채널 본데. 이거 맞아. 가족분. 아. 어디 족발집 한번 와서 찍어주세요. 족발집, 네. 아니, 딸내미 좋아, 이러라고. 사실 저 실물이 더 낫죠? 훨씬 낫지. 아, 그래요? 어, 사장님 약간 그분 닮으셨다. 오징어 게임에 오 성태님, 태성, 오성태님. 아, 허상태님, 허상태님. 저보다 박상면 닮았다고. 아, 여사님. 박상면. 우리 씨는 화면이라는 친구가 똑같네. 그래요. 아, 여러분들 열무국수 갈까요? 비빔국수 갈까요? 열무 가야 되나? 아, 비빔이 짱이야. 선생님, 비빔국수 하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족발 안 되겠다. 족발 포장하실래? 진짜요? 족발 포장? 헐. 오케이. 사장님, 족발 아, 앞발이 맛있나요? 뒷발이? 앞발은. 앞발 대짜 두 개 사장님 포장해. 네, 사장님 족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아, 그럼 사장님 것까지 포장해야겠다. 와, 와, 산, 와, 아니, 근데 곱빼기 추가도 있던데. 곱빼기는 사장님, 와, 이모.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양 많고 맛있는 곳은
공유해야 좋은 법이라고. 워낙 이 김치 잘게 썰어주신 게 너무 좋다. 와. 아우 너무 맛있어. 아우 양념 너무 좋다. 새콤달콤한데 그 참기름 때문에 끝맛이 되게 감칠 좋네요. 어, 안 매워요. 형님, 저 멸치국수 하나만 더 해주세요. 또 먹으려고. 그럼 비빔 먹을 생각 다시 국물 달려야지. 양념에 콕 찍어서. 완전 자극적이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여기 양념도 양념이고 국물도 국물인데 진짜 면이 대박이에요. 혹시 이거 한번 가는? 이 소면 한번 짜장면 비벼 먹을까? 남은 짜장면 국물에? 맛있어. 콜라 한 잔. 짠. 아, 남은 세 개 짜장 소스 한번 묻히고 비빔 양념에 남은 양념 올리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중랑구에 또 육수업 우동집에 와서 또 사장님의 또 맛있는 비빔국수, 짜장면, 우동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김밥도 딱 옛날 감성 그 느낌 그대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가격도 괜찮고 양도 정말 많이 주시니까 오셔서 뜨끈뜨끈하게 든든하게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포장 됐어요? 조건? 네, 됐어요. 사장님 것도 포장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저녁 드세요. 아니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다음에 또 한 번 또 올게요, 사장님. 사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명가족과 화이팅!